검찰이 백현동 의혹을 놓고 배임 등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오는 17일 출석하기로 했는데 사법 리스크 현실화라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7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이은 네 번째 피의자 조사에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인 겁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폭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백현동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이례적인 부지용도 변경, 그리고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조건 완화 등으로 민간시행업자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준 거 아니냐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해 준 게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민주당 차원에서 정치 수사라고 반발했지만 백현동 조사 이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묶여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친명계는 부인하지만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이 대표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지며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이 불리할 거란 전망도 이어집니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거론한 8월 위기설에 10월 사퇴설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